4번씨는 추야 우중 해가지고 이게 오원절구다, 그죠? 오원절구.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나와요, 이게. 추야 우중 요런 씨는. 최치원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 알으니까는 생략하고, 씨 바로 갈게요. 축풍 유고음, 축풍. 가을바람에 오직 고음하니, 괴롭게 얼라니, 괴로이 얼라니. 새로 소재. 시험 문제, 새로. 온 세상을 새로라 그래요? 이거 같은 말이, 그 새라는 말이 있어요. 그 새. 들긋자의 생사자도 온 세상입니다. 구른이라는 사람, 초나라의 구른인 사람의 어부사에 보면, 온 세상이 다 흐린데 나만 홀로 깨어있다. 나만 홀로 깨끗하다. 그때 그 새가 나오거든요. 그새 개탁 아독층이요. 중인개치 아독성이라. 온 세상이 소 적다. 지엄이 적다. 지엄 시험 문제. 지엄도 뭐라고요? 내 연주하는 내 음악 소리를 알아주는 벗. 나를 알아주는 거를 지엄이라고 그래요. 지엄지우라 그러죠? 백아라는 사람하고 종자기에 대한 고사가 있는, 백아는 금고를 잘 쳤고 종자기는 듣기를 잘했다. 백아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두고 금고를 치면은 종자기는 모두 다 알아맞혔다. 훗날 백아가 종자기를 찾아갔을 때 종자기가 죽고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하고 백아 줄을 끊었다. 백아 절현. 들어봤죠? 백아 절현. 거기서 나온 고사가 바로 지엄입니다. 그래서 새로 온 세상에 지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적네, 이렇게 한다. 이런 고사를 모르면 이 시가 해석이 안 되죠, 그죠? 창외 삼경우요. 창밖에는 삼경의 비가 내린다. 삼경은 몇 시? 12시 전후로 1시. 자시, 자시하고 같죠? 자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1야, 2야, 3야, 4야, 5야 할 적에 3야하고 같죠? 1야가 8시부터 시작하니까. 8시, 10시, 12시, 2시, 4시 해야 되잖아요. 1경, 2경, 3경, 4경, 5경. 그래서 우리 하룻밤을 5등분으로 나눈다고요. 몇 시부터? 8시부터. 8시, 10시, 12시, 2시, 4시. 전후 1시간 시간 됩니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 3경. 등전 말리심이라. 등불 앞엔 말리를 달리는 마음이네. 그래서 중국 당나라 유학 시절에 지었다고 볼수 있죠. 최치원 평전 읽어보면요. 정말 피눈물 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별음물이 얼어가지고 글을 못쓸 정도가 됐대요. 또 밤에 잠이 오면 머리를, 상투머리를 기둥에다가 매달고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최초 그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게. 그 정도로 열심히 했죠. 몇 살에 갔는지 아세요? 11살. 그래 가가지고, 10년 안 돼서 급제하잖아요. 지금도 중국 남쪽에, 남경 쪽에 있는 양주시가 있거든요. 양주. 들어보세요. 최치원이 처음 벼슬 자리가 그 양주시에 이제 그 벼슬 자리를 하는데, 지금도 양주시에서는 최치원 씨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다잖아요. 그리고 최치원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서도 명성을 떨쳤던 최치원. 자, 이것도 외우세요. 주풍유고만이 새로 소지음이라 장구의 삼경우요. 등전 말리십니다. 등전 말리심. 등불 앞에는 말리의 마음. 중국하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래, 아버지가 10년 내에 과 급제 안 하면 내 아들이 아니라 그랬거든. 그 어린 나이에. 8년 만에, 간지 8년 만에 공부해가지고 합격합니다.